권영진 대구시장이 물 관련 역외기업 4개사를 유치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물 관련 역외기업 4개사를 유치했습니다. 대구시는 강소 물기업인 윈텍 글로비스, 청호정밀, SC솔루션, IS테크놀로지 등 4개 기업과 16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시청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투자 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대구시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내 제조시설, 건립부지 제공과 클러스터 시설 우선 이용,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 입주 및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이들 4개 물기업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4개 필지와 총 535억 원을 투자하고 신규 일자리도 150명 이상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투자 유치에 따라 대구시는 미래 물산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고도 정수 처리 기법 도입과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로 세계적인 물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주요 동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기업군의 스펙트럼 확대와 기업들 간 활발한 융복합 기술 개발로 물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 클러스터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에 투자하는 물기업 4개사는 미래 물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앵커 기업이 될 것이다 라면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와 물기술 인증원을 통해 이들 기업이 빠른 시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 물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개소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이번 4개사를 포함 총 35개 물기업이 유치돼 약 6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기업 35개사 중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13개사는 준공하였으며 2개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 기업들도 2021년도에 모두 착공할 계획입니다. 뉴스 114 구혜슬입니다.